산샷 댐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만 산샷 댐을 탓해야 합니다. 이두 문장의 산샷 댐 관련 내용의 글을 중국 수리부 공무원이 개인 SNS에 올렸다가 급히 다시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서 중국 산샷 댐에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글들이 중국 네티즌들에게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양쯔강 중류인 후베이성 이창시 산더우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샤는 충칭시 펑제현 쿠이먼에서 이창에 이르는 192km 길이의 대협곡입니다. 산샤댐은 서에서 동으로 이어지는 쉬탕샤, 우샤, 그리고 치링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992년 4월 중국 베이징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산샤댐 건설안이 투표에 부쳐졌으며 반대표가 많았고 그 반대율은 중국이 사회주의 정권 수립 이래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록일 만큼 산샤댐은 중국 공산당도 불안해하고 꺼려하던 댐이었습니다. 불안한 것은 산샤댐의 붕괴와 안전 관련된 의견들이 붕괴 가능성과 안전하다는 것 둘로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샤댐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토목 전문가는 산샤댐이 붕괴될 가능성은 0.01%도 없다고 단언하면서 산샤댐은 지질 구조가 튼튼한 산더우핑을 선택해 건설했다며 사기 완공 이후에도 끊임없이 보수 공사를 거쳤기에 무너질 위험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산샤댐이 붕괴할 것이라는 중국의 또 다른 토목 전문가는 말하기를 산샤댐은 깨지고 부서지기 쉬운 지층 구조를 가졌다며 물의 압력이 강변 지반에 압력을 주어 지진이나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산샤댐 건설 후 6천 곳이 넘는 곳에 산사태 위험이 노출이 되었고 97곳은 이미 붕괴됐다고 말하면서 어느 곳이 붕괴한지는 밝힐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올 5월 11일 시작된 중국의 집중호우는 7월 3일 일요일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서 산샤댐은 올해에도 기록을 경신 중이고 일부에서는 산샤댐이 언제 붕괴할까를 내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중국의 홍수는 기후 변화에 따른 구조화된 상황이므로 집중호우가 언제 끝이 날지,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 중국을 올해도 강타하게 될지는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벌써 태풍이 중국을 강타하였습니다. 3호 태풍 차반은 7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중국 광둥성 잔장 공항에서 동쪽으로 약 85km 떨어진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며 곧이어 중국 남부 해안선 광둥성 마오밍시 인근에 상륙하였습니다. 상륙 직전 3호 태풍 차바의 세력은 중심 기압 969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30km의 TY급의 태풍까지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중국 대륙에 상륙하면서 추가적인 발달은 하지 않고 이후 열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이후 온대 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의 태풍 차바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태풍이 소멸한 뒤 남긴 많은 수증기가 한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7월 1일 금요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먼 바다에서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발생했습니다. 4호 태풍 에어리는 2일 토요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19m, 시속 68km, 강풍 반경 250km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48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북 서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에어리는 일본 오키나와 북북 서쪽 해상을 따라 북서진하다 7월 5일 화요일 오전 3시경 서귀포 남남동쪽 약 130km 지점까지 접근해 부산 앞바다 방향으로 북북 동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풍 에어리는 7월 6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부근 최대 풍속 초속 19m, 시속 68km, 강풍 반경 250km의 세력으로 부산 동쪽 약 160km 부근 해상을 지나 북동진하다 7월 7일 오전 3시경 일본 오사카 북쪽 약 220km 부근 해상으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폭우 상황을 더 살펴보면 3호 태풍 차바가 중국 광둥성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홍수 피해가 양쯔강 유역에서 황허 유역, 화이어 유역, 그리고 동북의 헬룡장 등으로 홍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